한참 자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. 처음 듣는 남자의 목소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. 나야. 누구세요? 그랬어요. 그랬더니 이름을 말하는데 예전에 그 쌍놈인 겁니다. 왜 전화했어? 사과하고 싶어서.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모르고 상처 주고 말 함부로 한 거 미안하다. 이러는 거예요. 제가 웃으면서 아주 우아하게 이 한마디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박상미입니다. 아주 오래전 제가 아주 예쁘고 날씬했던 학생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. 제 남자친구와 저의 가장 친한 여자친구와 저희 셋은 아주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. 제 친구는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얼굴도 예쁘고 제가 못 가진 모든 걸 가진 정말 눈부신 그런 아이였어요. 우리 셋은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모든 걸 함께 했죠. 저는 우리가 친한 게 참 좋았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주변 사람들이 네 남자친구는 너랑 사귀는 게 아니라 네 여자친구 걔랑 사귀는 것 같다고 제보를 자꾸 해주는 겁니다. 저는 그 제보자들을 막 욕했어요. 걱정해주는 그들을 욕했습니다. 이 영혼이 순수하지 못한 것들아. 왜 그렇게 나쁘게 해서 그래?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제 남자친구는 그냥 제가 싫어졌다고 헤어지자고 연락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. 제 여자친구는 정말 미안하다고 미안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하게 됩니다. 저는 분노의 몸을 떨면서 제 남자친구를 찾아갔어요. 그리고 물어요.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.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. 나는 가난이 정말 지긋지긋하다. 너의 가난과 나의 가난이 만나면 우리의 미래는 너무 암울할 것 같다. 제발 연락하지 마라 라고 저에게 말을 합니다. 사실 사랑은 변하는 거지요. 그리고 그걸 배신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이 나쁜 것들아, 날 배신하고 잘 사는지 한번 보자. 내가 잘 살아서 너네들한테 복수를 할 테야. 왜 그런 생각을 저는 그때 하지 못했을까요? 제 분노의 실체는 사실 저 자신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나는 못난 사람. 나는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, 나는 아주 열등한 사람, 이렇게 규정해버린 자존감 0%인 나 자신에게 저는 분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3개월 만에 10kg이 빠졌어요. 그리고 밤새 악몽에 시달리면서 30분마다 잠에서 깹니다. 바보 같은 너는 먹을 자격도 없어. 모든 시간을 나를 비난하기에 오로지 썼던 그런 저의 20대 시절이 있었습니다.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정말 화려한 쇼윈도에 아주 예쁜 마네킹이 노란색 봄옷을 입고 서 있더라고요. 그 앞에 가서 제가 섰어요. 그런데 정말 깡마르고 얼굴이 까만 오늘 죽어도 나는 괜찮아 라는 그런 메시지가 써 있는 한 젊은 여자가 그 쇼윈도 위에 서 있었습니다. 그날 저는 그 분노에 찬 여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. 분노하며 원한을 품는 건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. 미국 작가 맥코트 말라키가 한 말입니다. 그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스스로 독약을 원샷하고 그들이 잘 되지 않기를 그들 또한 나처럼 불행하기를 바라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. 결국 죽어가는 건 분노에 갇혀서 죽어가는 건 저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. 나답게 사는 걸 가장 방해하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? 바로 분노입니다. 그건 나를 죽이는 독이지요. 분노는 우리를 과거에 덫에 갇히게 합니다. 해결할 수 없는 상대에 대한 분노는
나 자신에 대한 분노로 옮겨와서 나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현재에 대한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. 대인관계에 공포증도 생기고요.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미래의 문은 열 수조차 없습니다. 나에게도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. 나답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.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. 그리고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대에게 많은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. 내가 저 사람들을 용서해야지, 그래서 분노해서 벗어나야지 내가 살 수 있겠어. 용서하려고 애쓰면 더 분노에 빠지게 되고 더 힘들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아닌 한 인간이 가진 부족함, 불완전한 행위, 나 또한 누군가에게 늘 실수하면서 사는 그 불완전한 행위에 대해서 용서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조금 제 마음이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. 내 인생에서 일어난 한 번의 교통사고였어. 나는 그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행복을 불행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오늘 행복을 선택하겠어.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.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다 보면 어느새 기억이 희미해지고 어느 날인가는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. 가장 가성비 높은 복수가 뭔지 아세요? 그건 바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. 과거의 덫에서 빠져나와서 오늘 내 행복을 작은 행복이라도 찾으면서 살 때 그거야말로 나를 살리는 복수라는 걸 알게 된 거죠. 작년이었어요. 어느 깊은 밤, 밤 12시 30분이었습니다. 한참 자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. 그 밤중에 핸드폰이 울리면 누군가 돌아가셨거나 주차 잘못했으니 차 빼라는 전화지요. 저는 차 빼라는 전화인 줄 알고 여보세요? 하고 받았습니다.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. 처음 듣는 남자의 목소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. 나야. 누구세요? 그랬어요. 그랬더니 나야? 이래요.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. 누구세요? 이름을 말하는데 예전에 그 쌍놈인 겁니다. 그때 떠올랐어요. 그 녀석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. 저는 그 순간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났어요. 왜냐하면 아, 내가 1분 1초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이름과 목소리를 까마득하게 잊고 오늘을 살고 있었구나. 분노와 복수를 포기하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참 잘 왔구나. 고생했어. 잘했어. 자다 일어나서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. 저 자신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. 제가 잠시 목소리를 건조하게 가다듬고 이렇게 물었어요. 왜 전화했어? 요즘 네가 쓴 책들도 다 찾아 읽었고 네가 나오는 방송도 다 봤고 세상을 바꾸는 15분도 전부 다 들었어. 사과하고 싶어서. 오랫동안 죄책감이 들더라.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모르고 상처 주고 말 함부로 한 거 미안하다. 이러는 거예요. 저에게는 빨간 밑줄이 하나 그어졌습니다.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모르고 과거의 분노에서 벗어나서 오늘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웃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. 박상미가 잘 될 줄 몰랐다는 그 친구에게 제가 웃으면서 아주 우아하게 이 한마디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. 너는 몰랐어? 나는 알았어. 과거에 내 분노와 웃으면서 드디어 작별한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.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? 떠오르면 심장통이 느껴질 정도로 아픈 이름이 혹시 있습니까? 지금도 혹시 그 일 때문에 힘드십니까? 그렇다면 나의 잘못을 용서해 준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.
누군가 내가 크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상처 줬을 때 나를 용서해 준 그 사람이 아마 우리 인생에 있을 겁니다. 그들의 용서로 인해서 내가 얻은 행복과 감사함에 대해서도 한번 종이에 써보는 겁니다. 저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았습니다. 그런데 그분들의 용서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대학 시절, 가난과 늘 싸워야 했던 그 시절, 저는 참 책이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책을 살 돈은 없었지요. 책을 빌려서 학교 앞 문방구에서 정말 복사를 많이 했어요. 읽고 싶은 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. 그런데 그 복사하는 문방구 주인 아주머니가 참 후덕하게 생긴 좋은 아주머니셨는데 매일 외상으로 그 많은 책을 복사해주고 돈을 내라는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. 저는 졸업할 때 외상값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사실 알았습니다. 그런데 나에게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돈 벌면 와서 갚아야지 제 자신을 속이면서 학교를 떠났었습니다. 먹튀한 거죠. 다음에 돈 벌면 갚을 거라고 저 자신을 당당하게 위로했습니다. 그리고 10년 후에 제가 그 학교에 외래 교수가 되어서 강의를 나가게 된 겁니다. 아주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외상값이 떠올랐습니다. 학교 앞에 찾아갔더니 그 가게도 그대로고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되어서 거기에 그대로 계셨어요. 저는 돈 봉투를 넉넉히 준비해서 아주머니를 찾아갑니다. 저를 기억하고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. 아주머니께 밥을 사드렸어요. 용서를 빌면서 봉투를 내밀었죠. 그런데 아주머니는 다 알고 계셨었습니다. 받을 생각이 없었어. 책 좋아하는 지방 여학생, 온종일 알바하면서 겨우 수업 들어가는 그 여학생한테 내가 복사 하나쯤 해줘도 된다고 생각했어. 장부에 쓰지도 않았다 이러시는 겁니다. 잘 커서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오히려 저한테 인사를 하셨어요. 용서를 빌러간 저는 오래전에 제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걸 알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. 나 또한 많은 사람들의 용서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게 되었죠. 아주머니가 제게 말합니다. 이 돈은 너처럼 힘든 학생 한 명을 만나면 그 아이에게 전해주라고. 수많은 사람들의 용서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용서와 베풀기는 1대1로 주고받는 호환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.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걸 나는 또 타인에게 갚아주는 것이 용서와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 또한 내가 받은 용서를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항상 참 어렵습니다. 저의 20대를 돌이켜보면 가난과 자존감 없는 나 자신과의 투쟁이었고 전쟁이었습니다.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의 죽음을 기점으로 제 마음은 삶보다 죽음에 매일매일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. 왜 살아야 하는지,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도무지 찾지 못해서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 거라면 내일의 희망이 있겠어?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. 살아낼 자신이 없는 저 자신을 처벌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르게 됩니다. 매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심지어 모아놓은 약을 먹기도 하고 정말 바보 같은 실행들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책꽂이에 꽂힌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발견하고 한 장, 두 장 읽기 시작합니다.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끝내 살아남은 자의 깨달음은 저에게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.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는 문장이 거기에 써 있었습니다. 삶의 목적이 있다면 실현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.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너에게 말해줄 수 없다. 스스로 내 삶의 의지와 목적을 찾아낸다면 어떤 모욕적인 상황도 견뎌내고 그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. 여러분, 이것이 빅터 플랭클이 만든 의미치료의 핵심입니다.
의미 치료는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안내해주는 치료법입니다.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매일 죽음을 생각하던 저에게 의미 치료는 새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. 요즘 전 국민이 우울합니다. 사는 게 의미 없고 공허하다고 호소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. 무의미함, 허무함, 무기력을 호소하는 것도 우리가 의미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많은 고민을 할수록 우리는 더 삶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.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. 죽을 만큼 힘들었던 과거의 경험도 나를 강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. 저에게 너의 가난이 싫다, 너의 미래가 암울하다 라고 말했던 그 녀석의 망언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. 가난과 고통은 이렇게 제 강의 소재가 되었고 책이 되었습니다. 시련은 우리에게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. 그럼 저를 살리고 제 내담자들을 살렸던 의미 찾기 오늘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?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의미 치료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. 첫 번째,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. 일, 육아, 교육, 공부, 봉사활동. 이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에너지는 봉사입니다. 3년째 취업에 실패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진 청년 한 명이 저를 찾아옵니다. 자기는 쓸모없는 인간이어서 하나도 세상에 필요한 걸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나도 뭔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것이 있을 거다 한번 고민해보자 그랬어요. 일주일 만에 그 청년이 저를 찾아옵니다. 선생님, 생각해보니까 하나가 있었어요. 저 오늘 헌혈했어요. 제 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겠지요? 그날 저희는 같이 손을 잡고 조금 울었습니다. 두 번째,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너무나 의미 있는 경험을 한 거죠.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나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죠. 저는 소년원 아이들, 방황하는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으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누군가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우리는 또 생각해야 합니다. 저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어른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저희 소년원을 출소한 아이들까지는 제가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. 해주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. 소년원에 있을 땐 너무나 예쁘고 모범적인 아이였어요. 그 아이가 출소한 뒤에 선생님, 세상은 너무 살기 어려워요. 저 또 죽고 싶어요. 힘들어요.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은 너무 바쁘니 다음 달에 만나자라 그랬어요.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는 자살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. 저는 그때 또 한 번 좌절에 빠졌습니다.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나 또한 여전히 실패하고 있구나. 그래서 제2의 제3의 해주가 나오지 않도록 내가 더 많이 노력해야겠구나. 그래서 늘 노력하는 삶은 매일매일 죽기 전날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오늘 생각 한번 해보시죠. 세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 우리는 의미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. 나의 운명, 고뇌에 대해 좋은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. 그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자유와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나의 행복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의미 있는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